거기 식당은 누나 맛집이고. 어? 저도 여기 아는 데인데? 네, 자주 왔는데. 회사 식구들이 자주 모이는 곳인데 가게 되었습니다. 요즘만 짧게 말해줄래? 바빠서 그래, 동현아. 아니, 원래 여기가 김치가 맛있잖아. 맞아, 맞아. 김치가 맞아요. 기가 막혀. 묵은지. 어딘데? 김치가. 김치에, 김치가. 야, 김치가 막 동굴에서 꺼낸 느낌이 들어요. 그냥. 아. 그냥. 아. 먹고 싶지. 네. 나 오늘 간다. 아, 오늘 가는 길에 먹고 가야 되겠네요. 생삼겹파, 냉삼파. 생삼, 냉삼. 오늘은 뭔가 냉삼? 냉삼? 냉삼으로 시작을 할까? 냉삼이야 또. 아, 먹을 거야. 오늘. 아, 당연하죠. 잠깐만. 오,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아, 사장님, 저희 아래인데 냉동 삼겹살 세 개랑 콜라 한 병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김치찌개도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집을 알았어요? 저 가끔 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굴에서 꺼낸 느낌이 들어요. 그냥.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청민아, 많이 먹어. 배고프다. 네, 잘 먹겠습니다, 누나. 오리차로 떠날까? 네. 짠. 여기 오리차가 맛있지. 너무 맛있어. 김치. 너무 맛있어. 나도 고기 별로 안 좋아해. 나 근데 오늘 좀 고기 땡겼어. 고기 시대도 맛있어. 겉바 속촉일걸? 겉바 속촉? 아니, 도착 그, 기념으로 피글릿을 하고 돼지고기를 먹네. 무섭다 했잖아. 돼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먹었거든요. 여기 언제부터 왔어? 나? 응. 몇 년 됐지. 근데 친구 둘이 와가지고 저희 고기 한 2kg 가까이 먹고 갔어. 아, 진짜? 2kg 가까이 먹고 갔어. 아, 진짜? 볶음밥까지 다 먹고 갔어. 아, 진짜? 2kg를 어떻게 먹어? 누나 별명 초파죠. 왜 초파야? 왜 초파인지 알아? 맨날 뭐 먹는 거 달고 사니까 초등부득 저라고. 초파 잘 드시는구나. 누나가 먹는 거에 되게 진심이고 맛있는 걸 먹는 걸 진짜 좋아해요. 한 번은 누나가 말씀해 주신 건데 겨울놀이에서 박연진 역할로 나오신 임지연 배우님이랑 두 분이서 안주 종류만 한 22개? 22개? 아, 저런 분들이 이렇게 안주 많이 먹어도 날씬한지 몰라. 그냥 가게에 있는 거 막 시켜가지고 2시간 만에 25만 원을 내고 2시간 만에요? 말씀해 주셨거든요. 초딩처럼 막 아, 이제 발랄하고 장난치고 아, 막 그러면서 다리가 길었네요. 먹을 때 진짜 진심으로 아, 이렇게 다 잘 먹는 먹진사시구나. 그런 별명을 갖고 계십니다. 여기 또 뭐 맛집 또 있나? 맛집은 너무 많지. 맛집은 진짜 여기 쭉 맛있잖아. 맛있는 데 많잖아. 너 좋아하는 거 뭐더라? 평양냉면? 막국수? 심심한 것도. 2년 가까이를 하루에 한 끼를 평양냉면으로 먹다가 거기서 넘어온 게 이제 그 집 막국수인데 너무 좋아해. 진짜 너무 좋아해. 나 거기 하나 차리고 싶을 줄. 나는 근데 막국수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 집 막국수만 좋아하는 거야. 등심이랑 면밖에 없어. 그 꼬리꼬리한 맛을 그냥 먹는 거거든. 먹고 싶다. 거기 국수 면 하나 딱 있어. 뭐 고명 뭐 아무것도 없어. 그 맛을 먹는 거야. 와, 맛있겠네, 이것도. 와. 메뉴도 없어. 그냥 딱 그 막국수, 비빔국수. 아, 비빔국수. 제육. 근데 약간 평냉이랑 비슷한. 비슷한 느낌이야. 근데 뭔가 훨씬 더 약간 좀 시원한 느낌? 아, 여기 얼마 전에 혜주 언니랑 지연이랑 얼어 언니랑 같이 왔었어. 아, 여기를? 우리끼리. 이 자리에서 먹었어. 어? 진짜? 아, 진짜? 그때 다들 너무 바쁘고. 만나자 하고 너무 바쁘니까 고기 먹고 딱 헤어졌어, 깔끔하게. 지연이가 며칠 전에 너 인스타 댓글에다 응. 27일 뭐 써놨던데? 뭐야? 뭐야? 만나기로 해가지고. 아, 다 모이기로 했어? 응, 오랜만에 진짜? 만나기로. 진짜 친하구나. 아니, 진짜 서로 너무 친하시니까. 내가 얼마나 그 사람들이랑 편해하는지를 봤으니까.
알 거야. 진짜 완전 다 같이 힘든 일을 이미 건너왔잖아. 더블 우리 찍으면서. 그래서 전후에 이런 것도 보이고. 어우 장례식신도. 아우 김이어라. 인터뷰 쓰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적어주는 거 적어주는데 마지막에 약속도 안 했는데 사랑한다고 이렇게 적는 거 보고. 주영이에게 하고 싶은 말. Love you. 사랑해. 이제 봐 사랑해. 언니 사랑해. 와 이거 우리 너무 다 똑같다. 같은 말을 썼어.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진짜 대박이다. 진짜 악역인데 사랑 너무 많이 받은 친구들이야. 어, 네. MT도 MT 갔었잖아. 또 안 가니? 그러니까 너무 가고 싶어 하는데 시간 맞추기가 너무 힘들잖아. 우리가 그때야 같은 작품 속에서 스케줄 공유가 가능했으니까 가능했던 일이고.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라도 여행 갈 그거를 계속 재고 있어. 언제 가지 우리? 다음 작품 들어가기 전에 시간 일주일만 빼잖아. 그래서 아니 글로리는 같이 안 했으니까 창민이랑. 근데 글로리 그 멤버들을 이제 우리가 우리 멤버래 무슨 가수 멤버냐? 멤버지 맞지. 악역 평생 가죠. 그때 창민이 인사 시키고 막 이랬어. 그게 이제 김건우 배우님이었는데 그때는 글로리 오픈 전이어서 착하시고 너무 저한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신 분이다 생각. 다 착해 다 순하잖아. 네. 더글로리 딱 보고 나쁜 놈으로 나와서 나쁜 괜히 괴리감이 너무 강해가지고 당황했었던 기억이 있어요.